예, 오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참여단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한 건데, 자, 오늘은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자리에 모시고요. 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불러서 감사합니다. 예, 던지시면 안 됩니다. 잘 됐나 보겠네. 예, 제가 좀 손을 좀 봐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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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위원장님? 뭐 지역 인사도 좀 다니고. 예. 그리고 논평도 쓰고. 예. 친구들하고 저녁도 먹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친구들 말고는 앞에는 다 정치 활동이잖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인식이 아마 그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인식과 좀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지속적이지 못했고 좀 간헐적으로 했죠.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왜 지금의 그 제주 특별자치 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광역 단일 행정 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가 그 권한을 모두 갖는. 예. 근데 그런 단일 광역 행정 체제에 대비됐던 예전의 체제를 우리는 광역 기초 복수 행정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광역 복수 행정 체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2006년부터 시작됐던 단일 광역 행정 체제를 바꿔서 예. 아, 시장 군수를 부활해 가지고 광역 복수 광역 기초 복수 행정 체제로 가고자 하는데 예. 그러려면 뭐가 문제였는가? 예. 광역 단일 그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예. 그걸 또 접근하려면 도입 당시에 예. 왜 그걸 도입했는가? 예. 이것부터 복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 도입을 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제주도가 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그 과정에서 예. 시군의회에 가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즉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그다음에 도에 가서 동의 받아야 되고 도지사한테 가서 결재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제주개발특별법 90년대 초부터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2년에 출범했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여기를 거쳐서 2006년에 제주특별법 체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행정체제로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제주개발사 전체를 놓고 제주발전사 전체를 놓고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예. 단순히 그냥 시장군수를 우리가 뽑자. 예. 부활하면 기초자치권이 회복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전 문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단순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 지금의 2006년 체제가 지금까지 예.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정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네. 이유는 아까 그 사실 그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자치제도가 좀 도입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문제 의식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도민들 동의하죠. 예. 그러면 그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 기초 자치권을 회복해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지역 주민들이 시장 군수를 직접 뽑으면 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냐? 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또 그 방안은 타당하냐? 이런 좁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풀뿌리 자치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없으면 예.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몇 단계를 확 건너뛰어버린 논의들만 있다 보니까 시장 군수를 직접 뽑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주특별법이 거의 한 430개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 조항에 걸쳐있는 많은 수많은 권한이양된 조항들이요. 예.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사무로 구분되는, 다시 말하면 일반자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별자치로 누렸던 특권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권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그 이익이죠. 이익. 제주 예. 지역에 있어서 어떤 그 어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 예, 예.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로서 얻은 그 이득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다른 자치단체가 갖지 못한 특권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제주특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예. 전부 포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4조 혹은 예. 지방자치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면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 특별자치가 되는 거고 예. 사실상 일반자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세부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좀 논의를 해가면서 그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 아주 우리가 저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 중에 하나가 예.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고 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거기에는 시장 군수를 뒀으니 예. 우리도 시장 군수 두는 것도 특별자치도 하는 거 아니냐. 강원 특별법은요 조항이 23개예요.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법은 26개예요. 저희가 430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수많은 권한이양을 제주도로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그 권한이양 단계들을 6단계, 7단계 쭉 해왔잖아요. 예. 그것이 가능했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단일 광역 행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 이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우리한테 줘라, 제주도지사한테 넘겨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논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궁색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네. 오늘 이것만 갖고 다 시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은 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 설문 조사 결과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네.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나온 거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대강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64.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에 예.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눈 3개 구역안이 55%였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도민 참여단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족이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왜곡이죠.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를 해야만 풀뿌리 예. 자치권을 제대로 갖는 거다.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라야만 예. 된다. 이 얘기를 수없이 계속해서 언론, 방송, 모든 세미나 여기서 계속 해놓는데 예, 예. 아 풀뿌리 자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풀뿌리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런 예. 상황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를 선호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 내가 가는 거 아닌가. 도민참여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예, 예. 기초자치단체를 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 보입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도민 참여단이라고 해서 그 형식적으로 뽑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만든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예. 박경숙 행정체제 개편위원장을 예. 비롯해서 행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세미나 토론회 예. 할 때 허신 얘기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정로로 답은 정해놓고 거기에 예. 관련된 그 분위기를 만들면서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 예. 지금 여기 참여단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답을 그 원하는 답을 거의 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도민참여단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되면요. 예, 예. 향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많은 권한을 가져오는 일을 권한이양 작업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안 줬을까요?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박경숙 위원장이요. 예. 전공이 언론 홍보학이에요. 아, 전공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전문성 없는 사람이 그럼요. 제주 발전에 관련된 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예, 예. 알까요? 전혀 모를 겁니다. 아우, 그 전문성은 요즘 뭐 정부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얘기 나오니까 좀 정신없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숙 위원장이 부적격자예요.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글쎄요.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혹세무민에 당한 사람들이야라고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도정이 오영훈 지사가 예. 의지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계속 주장하셨고 예. 그거에 맞춰서 행정개편위원회가 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왔고 예. 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시대적 정신에 또 제주 발전에 기여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예. 지난 30년, 40년, 작게는 2006년부터 시작하면 20년, 예. 개발특별법부터 시작하면 40년 이상 제주 전체의 공무원들이, 제주 지역 전체 관계 전문가들이 예. 도민사회가 함께 이룩해놓은 체제를 예.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 총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예. 제주도로 넘어와 있는 많은 권한 그럼 앞으로 포기할 거예요?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뒤에도 그런 내용들을 아마 쭉 많이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좀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참여단에 계신 분들 내부의 네. 정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00명이 갖고 있는 그 접했던 정보들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작게는 20년, 넓게는 한 3, 40년 예. 이렇게 제주 지역 발전을 지탱해왔던 법 제도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예. 하는 거죠. 혹시 참여단이 좀 편파적으로 선정됐거나 그런 건 뭐 그런 없겠죠?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기는 어렵고요. 예. 그런 정도는 뭐 공정하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제가 좀 지금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건 8월 달에 예. 2차 그 수기 토론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 전에 연구 용역진에 6개 대안을 제안을 했다가 네. 그 6개 대안 중에 행정시장 재산제가 5번째였어요. 후순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수기 토론 끝나니까 2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왜 그 설문조사 했던 예, 예. 그 원본을 공개 안 하느냐. 예, 예. 그 공개 없이 갑자기 행정시장 재산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도민 참여단이 참여했던 그때 당시에 참여단 분들께서는 예. 기존에 관련됐던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접하기에는 예. 뭐 기존의 행정시장 직선제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답을 의외로 많이 했을 것이다. 예,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두 개의 대안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갑자기 두 개의 대안 중에 6대 4 정도 되죠. 여론조사하니까 예, 예. 그저 참여단 설문조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행정시장 직선제를 후순위로 놨던 부분 때문에 공정성 시위가 굉장히 좀 많이 일었었고 예.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좀 용역진에서도 보완을 한다 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또 갑자기 또 논의가 또 많이 됐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도민참여단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시군보다는 좀 높게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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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35%였거든요. 그러면 예.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시점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단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64.4%를 하고 직선제는 35%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본인들 논의 과정에서 그래도 좀 기초 풀뿌리 기초 쪽이 더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건 아닐까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한된 자료 정부의 제한 예.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반대의 정면에 서서 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토론자로 섭외를 안 했잖아요. 저희는 모셔봤는데. 사실 저도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예, 예. 하실 수 있냐? 할 수 있다. 예, 예. 도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입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예,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지역 지방행정에 가서 공무원도 해봤고 예. 지역 발전에 관련된 우리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행정체제가 어떻게 쭉 변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로 넘어와 있는 항만법에 관련된 권한 중에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예. 만약에 시장군수가 벌되면 그걸 시장군수 권한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걸 새롭게 다 정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거를 도의회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법에서도 정해야 됩니다. 예, 예.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한 사무분장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많은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그걸 또 해줘야 돼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한다면 예.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국회에서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예. 우선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번에 특별법에 예. 의해서 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갖고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반대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 법안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에 발의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예. 예,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근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반대한 거거든요. 아니요, 행안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에서는 다들 하는 얘기죠. 이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고 하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의가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 당시에 행안부 입장이었다라고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어떤 아니요, 이 부분에 관료가 대해서는, 어떤, 예. 어떤 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예. 오영훈 의원이 낸 발의 법안에 관련돼서 예, 국회 입법 사무처에서 예. 각 부처의 의견 특히 행안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예. 기재한 문건이 있어요. 예. 행안부에서는 정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입법은요 정부 입법이 아니에요. 아까 그 워딩은 그러면 한 관료의 이야기 정도로 저는 해야지. 공식적인 입장은 문서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게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부의 입법으로 돼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해서요 한 지역 발전에 관련된 특별법 체계를 바꿀 수 있다. 예. 정부의 동의 없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행안부에서는 여전히 싫어하고 있다. 지금의 행정부 행안부뿐만 예.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에서도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분들한테 얼마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조금 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갖다 드릴게요. 예, 주세요. 예. 그 국회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생각에는 이거 아무리 여기서 제주도에서 의견 모아가도 결국 국회나 행안부 반대 때문에 이거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부분은 예. 지역의 그 수요 다시 말하면 제주 지역에서의 바람과 국가적 필요성이 결합돼서 탄생한 산물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가 특별법으로 해서 2002년에 출범할 때도 그랬고 2006년에 4개 시군 체제를 양행정시 체제로 해서 단일광역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입법도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필요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같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되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광역행정체제가 광역 기초 복수행정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특별법의 가장 상징적인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많은 권한을 예.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을 하겠다고 하는 제주특별법의 애초 출범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두 가지 필요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는 섬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 예. 지역적 격리성.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미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 예. 두 번째는 시장 군수가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한테 권한이 가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담보될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필요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예. 특별법 체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 군수 체제를 다시 부활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되면 예. 권한 이양을 앞으로 하지 않게 될 것이 뻔한 거고 그럼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목표를 중앙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 지적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충분히 그러니까요. 그 대안을 행정시장 직선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바가 예.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전에 행안부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마무리 질문을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요. 예. 단일광역행정체제를 허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그거에 대해서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 주민투표 같은 예.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전 중앙정부하고 절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에와 달라진 것이 지금 없을 텐데. 당시에도요. 예. 입법 절차를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받는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선행을 하고 주민투표 결과 70-80%가 찬성을 합니다. 했을 땐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의원 입법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법안만 제출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민의 총체적인 의지를 모으는 정치적 그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법안이 발의됐었기 때문에 저는 반영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그 있습니다. 부분을 먼저 하고 가면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일 광역 행정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타협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분 지났거든요. 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또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